공격 전개 시에 양쪽으로 빠르게 사이드로 벌리면서 네. 좀더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다는 포메이션을 보여요. 그렇군요. 자, 중거리 슈팅 시도해봅니다. 약했습니다. 민전 쪽으로 감아줄 것 같습니다. 코너킥 헤딩 떴습니다. 김윤호 선수가 터치로 바로 슈팅을 날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아크 정면. 자, 사이드 듣고요. 슈팅.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지 않았죠? 네, 사이드로 벌리고 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볼 차담. 아크 정면. 자, 슈팅 거리인가요? 김원 슈팅이죠. 슈팅. 김원 학교충이 잡아냅니다. 네, 김원민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득점을 올리고 지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규. 아, 좋은 패스예요. 김영우 돌아섰고 슈팅. 자, 다시 공 살아있습니다. 김영우 넘어졌고 지프리안. 지프리안 떴습니다. 아, 김영우 선수 슈팅 과정 앞선에서부터 수비를 펼침으로써 네. 정은식 선수가 골 처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요. 자, 연결됐습니다. 자, 뛰어들어갑니다. 자, 최진호 빠른 공이 나왔어요. 최진호. 아, 최진호 선수 정말 빠르네요. 네, 순간 스피드가 약간 동적이거든요. 한번 움직이고 제 이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도 좋은. 자, 중앙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수비 맞고 1절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최진호가 준비합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고요. 크로스 좋아요. 수비 머리 맞았습니다. 자, 2선에서 중거리 슛. 갔는데 연결되지 않았고 자, 다시 경합 과정. 자, 스파울선 되지 않았고요.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의 역습인데요. 아, 자, 연결됐습니다. 왼쪽에 자, 반대 돌아가는 선수 있고요. 자, 지금은 치프리안 선수 조금 욕심을 내봤는데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최진호. 최진호 수비 많이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접어놓고 박스 정면. 자, 치프리안이에요. 왼쪽 왼발 슛 연결됐어요. 헤딩. 아, 자, 지금 최진호가 끝까지 밀고 들어왔고 치프리안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안양이 볼 차단. 자, 좋아요. 그러나 강원이 끊었습니다. 직접 돌파를 할 듯하다가 자, 조엘손 하나야. 오른발 슈팅 그대로 시도. 자, 코너킥 걸어냅니다. 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원의 공격권이 주어졌고요. 네. 자, 지금은 태클이 있었습니다. 자, 사이드 나가고요. 진행됩니다. 중앙에서 뚝뚝 치고 왼발 슈팅 넣습니다. 서범인 역시 교체 투입돼. 네, 강원의 서범인. 자, 이렇게 교체 투입돼서 자신이 오늘 공을 차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뭔가요? 아, 지금은 안양 선수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중앙에서 논스톱으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뒤져서 때리나요? 최진호 슈팅! 이진영이 막아냅니다. 자, 오랜만에 강원의 슈팅 연구. 아, 지금은 자,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다 다시 한번 이번에 왼쪽 측면 서범인. 서범인 좋죠. 올라가야죠. 낮은 크로스. 그러나 이진영이 자, 한 번의 슈팅. 왼쪽 측면 낮게 크로스 갑니다. 올라나온 거 가죠. 왼발 슈팅. 최진수 안양이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연결됐습니다. 들어가는 박성진을 봤습니다. 헤딩 경합. 자, 박은호 슈팅 가나요? 박은호 한 번도. 지금 아직 박은호 선수 몸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선수를 집어넣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앞으로의 아 지금 뭐 연결됐죠.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움직이세요. 자, 백동규 1대1 가운데 움직임. 자, 갑니다. 아, 바로 가네요. 백동규. 황교충 선박. 자, 지금 치고 나가면서 계속 선수들과 자, 한 번에 짧게 패스를 해준다는 것이 조금 발에 잘못 맞았고 선수가 누워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나요? 경기 진행됩니다. 자, 그냥 가고요. 박은호. 박은호. 박은호입니다. 아, 경기가 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2014 한겨울 K리그 챌린지 2라운드